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시장,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 아래로 안정화가 되면서 미국장도 그렇고요. 우리 양대지수도 5일선을 우상향 시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월요일장은 또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지, 누가 시장을 가장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여민 팀장의 지난 수익률 3개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5월 10일에 알아봤던 종목이고요. 시초가 공략 이후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3%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엔지니어링은 5.48%. 시초가 공략 이후에 상승률 최고가 기준으로 5% 수익률이 나왔고요. 바로 지난주에 알아봤던 한양 ENG가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에 공략했던 가격은 한양 ENG 2만 800원이었고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0%, 시가가 고가였던 그런 모습이었군요. 0%로 표현이 됐고, 이후에 어제 전거래일 금요일장의 종가 기준으로는 -10%대 손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그 동사 자체에는 특별한 뭐 모멘텀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네. 사실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좀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방산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쏠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좀 약간 소외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하향 리포트까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트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난주에 저는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 어떤 그런 좀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박스권 행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투자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확정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좀 악재가 아닌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일단은 뭐 일단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ENG입니다. 손절가가 17,000원인데 아직 이 선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증설에 따른 수혜 종목 예상되고 있는 한양 ENG 모멘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 바로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자동차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 섹터 최근에 좀 많이 좀 눌렸었죠.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인데,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생산 차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일부 이제 자동차 능력에 대한 자동차 생산 능력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자동차 업체들의 대체 거래든지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지금 3분기부터는 쇼티지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쇼티지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억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해외 믹스 개선 효과가 좀 상당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V죠. 뭐 RV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 한 52% 정도 비중이었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55% 정도로 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6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올해부터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에 투입이 되면서 RV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을 좀 견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좀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불안정하지만, 뭐 이제 글로벌적인 쪽에서 봤을 때 믹스가 좀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좀 매출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 GMP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관련된 전기차를 좀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23종의 지금 전기차를 좀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100만 대 이상을 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닉이 지금 어느 정도 런칭이 됐고요. 지금 2025년까지 3종의 모델을 좀 출시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7종의 지금 모델을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2025년까지 전기차 매출이 2020년 대비한 4배 정도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세그먼트로 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가장 큰 이제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올해 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악재들 중에서도 지금 글로벌 믹스라든지 뭐 전기차 판매량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지면서 그래도 좀 사상 최고치의 기록에 좀 근접할 만한 영업이익 봤을 때 한 11조 5천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올해 좀 최대 영업이익을 좀 기대하면서 일단은 네. 관련된 좀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업체로 변모하는 시점 그리고 사상 최대 이익까지 전망해 주시고 계시는 현대차 그룹 설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해서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서 기아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상당히 세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기아 같은 경우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실적 상향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수익성에 대한 옵션 채택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인센티브 추세적 감소가 좀 기대 이상의 좀 실현 이익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일단 봐야 되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매출에 대한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EGMP 모델에 관련돼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점유율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일에 7월부터 한국과 유럽에서 지금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차가 아니라 기아가 됐죠. 유틸리티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로보택시 등과 계약 등을 통해서 이제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가 거의 보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매물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뭐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2021년인데요. 3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PER 8배, 실적 전망 대비해서 8배 정도 가리키고 있는 기아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